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하나의 시혜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의 이웃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지금은 필수 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법 개정이 된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리 소속의 지방의원이 402명이 있습니다. 기초의회, 광역의회에 402명이 있는데 그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17차례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 많은 의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니면 네. 정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거나 여러 문제되는 것들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좀더 힘을 보태야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저희가 한 2주 기간 동안에 실시했는데 92%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네.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장애인 권리 보장,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의 사회 통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또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유치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분까지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